삼국지같이 할 얘기가 많고, 나열을 하자면 엄청나게 내가 책두권 갖고는 부족하고, 우리 기주가 얼굴은 웃구름이다라고 한다 그랬지만, 참 모진 세월 또 나름대로는 가슴에 항상 응어를 지르고 살아를 가고 있구나. 우리 언니를 바라볼 적에 결혼하셨죠? 네. 바라볼 적에 내가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주의 팔자라서 이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그죠? 예. 또 자식 있죠? 네. 자식이 있다라고 한들 내 품에서 자식을 다 키울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앞전에 우리 기주님이 오셨을 때 아들 있냐라고 아들 있죠라고 물어봤지. 네. 자, 미안해야 돼, 아들한테. 네. 뭘 잘못해주고 뭐가 아이가 뭐 장애고 이래서 미안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한 구석에서 내 자식, 내 부모랑도 내가 같이 살수 없는 팔자요. 내 결혼했어도 남편이라도 같이 살수 없는 팔자요. 또내 자식을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품에서 다 끌어안고 내가 마음은 끌어안고 살고 싶지만 끌어안고 살아갈 수가 없는 팔자라서 항상 여기를 봐도 미안하고 죄스럽고 저기를 봐도 미안하고 죄스럽고 뭔 그렇게 내가 전생에 왜 죄를 지었나. 밝게 밝게 살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다 보니 이제 50줄을 먹고 났더니만. 허망해. 많이 허망해. 그냥 아휴 하면서 애 끓는 눈물이 나오고. 그냥 근냥 이게 내가 팔자인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따지면 점을 보러 점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야. 네. 그치? 예. 내가 열심히 살고 점 보러 갈수 있는 시간의 여력도 못 했고, 네. 가면 또안 좋은 소리 나오면 어떡하나 싶기도 역시. 싶고. 그래서 이런 곳에 발길을 못 닿았지만, 내가 나이를 먹었나, 내가 약해졌나. 이런 곳에 조금은 귀 기울이면서 나도 모르게 내 팔자라는 거를 내 입으로 말을 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나? 네. 어디다가 내가 막말로 메아리 치고 소리를 치겠나? 어디다가 내 가슴에 하늘 너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겠나? 네. 어? 내가 부모한테 효도도 못한 것 같고. 맞아요. 그치? 그래서 애려! 내 자식한테도 내가 다. 그러니까 뭐든 다 미안한 거예요. 엄마만 보면 엄마가 미안하고, 자식을 보면 자식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언니를 바라보며 내가 다, 그죠. 부모한테도 미안하고, 뭐 남편은 모르겠어. 자식한테도 미안하고. 지금 딱히 바라보자니, 우리 엄마한테 내가 볼 때는 남자가 없어 보이지는 않아. 애인이죠. 그래, 이혼했으니까 애인이 있을 거야.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어. 남자가 떠날 수가 없는 사주입니다. 그것도 징그러. 징글징글해요. 이젠 지쳐. 네, 지쳤어요, 진짜. 남들은 뭐, 있는데 있는 게 부러워. 뭐고, 가진 자의 가진 자의 여유네, 여유, 뭐, 뭐. 근데 이러는데. 나는 아프거든, 그 말이. 이제 맞아요. 그만, 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 누군 가지고 싶어서 가지나? 어? 네. 그러다 보니 이젠 본인도 눈에 불이 나고, 이제 외로움에 화기증만 올라왔어요. 화만 올라왔다는 뜻이야. 네. 자, 언니를 바라보지니. 언니를 바라보니, 50줄, 요 나이밖에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집안에 나름대로 저승사자가 앞을 가려요. 아, 상문이 있다라는 뜻이야. 곧 있을 예정인가요? 아니면 누가 돌아가셔서 상문이 있고, 예. 곧 돌아가실 수 있어서 상문이 또 있어요. 우리가 아, 중복상이라 그러지. 예. 분명히 이게 1년, 3년 안쪽으로, 내가 볼때 3년까지는 아니지만, 예. 분명히 돌아가신 양반이, 머리 아파. 분명히 앞을 가려. 아빠가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그죠? 예. 심장이 멎어요. 심장마비로 내가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너무 아파, 지금.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몰아쳐요. 그러니까 뭐지? 숨이 막 계속 네, 이렇게 몰아쳐. 가빠진다고 해. 거기에 자기의 어떤 말 한마디를 못하고 갔고, 네. 누군가 내 임종을 슬퍼라, 그리워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이승에서 이걸 다 못하고 갔어. 네. 거기에 우리 언니가 다른 건 모르겠다. 그 부분 생각하면 내가 원통하고 죄스럽고 미안하기가 그지없고. 네. 아우, 진짜 미안해, 우리 아빠한테. 병이라도 차라리 병액이라도 있어서 시간이 있었으면, 병원이라도 계셨더라면 아무리 코로나 19이지만 그냥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든 면회 시간이 있어서 아버지 잘 가세요 마지막 인사라도 했을 텐데 망자님이 하직 인사도 못하고 그러고 떠나서 니네 집 앞엔 진상문이 앞을 치고 있다. 또 하나 더. 이 상문이 앞을 치면서였는지, 집안에 벌전이 있어서 그런지,
엄마는 엄마대로, 네. 내 형제일신은 형제일신대로, 내 나의 본인, 우리 기준은 기준대로 마음들이 다 떠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안해요. 집안이 개판이 돼가고 앉아있다. 어? 네. 그죠? 네. 근데 내가 잡을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집안을 할 수는 없어. 내가 의사라서 우리 엄마를 잡을 수는 없어. 이게 집안의 엄마도 아파야 돼, 지금. 네, 엄마 아프세요. 그치? 네. 그리고 뭔지를 모르게 나도 마음이 안 잡히고 형제일신이 있어요? 형제요? 예, 언니 세 명하고 남동생 있어요. 거기에서 언니는 아들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이 집안에서 자자 아무나 남자. 네. 여자도 대가 쎄. 네. 다 언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샌드위치 인생에 참 억울하고 힘들겠다. 근데 다른 건 모르겠다. 어차피 일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네. 두 번, 세 번 결혼을 못 합니다. 네. 그냥 이대로 애인이 있으면 행복하게 예쁘게 살아가세요. 팔자 못 고칩니다. 네. 응?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아 나는 안 되나 바라야 보긴 했겠지. 생각은 했었는데 뭐가 자꾸 어그러지니까 아 나는 또 이혼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러니까요. 또 내 혼인 뭐 그거 내 이 뭐라 이걸 뭐래? 혼인신고. 거기에 또 내가 줄이 가고 싶지 않으시면. 네.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어서 내가 또 미치광이가 되고 싶지 않으시면. 네. 정신병을 또 겪고 싶지 않으시면 요들의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이동은 없습니다. 응? 뭐 이사나 이런 건 이사는 내년 정도로 들었어요. 내년 정도요. 근데 내가 직장으로 이동은 없어요. 네. 그냥 있는 곳에서 잘 다니시고 있는 곳에서 예쁘게 연애하세요. 그리고 자식한테 미안한 것도 미안한 거지만 이게 뭐가 왜 이렇게 들어오지? 누가 약조를 이렇게 드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좋아하시고 저희 집안에서 술 안 먹는 사람이 저랑 남동생이랑 엄마만 있고 나머지 언니들이 술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형부도 많이 드시고. 이 집안이요? 예. 웃고 즐기면서 한 잔술에 반주에. 예. 이렇게 이렇게 있는 집안이 산소 탈이 나면서. 산소 탈이요? 산소에 탈이 나면서 네. 집안으로 내려왔고 아버지가 예. 지병이 있어서였기 때문에 조금은 아프신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어떻게 보면 갑작사야. 그러니까 이게 장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갑작시 건강하다가가 아니라 네. 좀 뭔가 네, 지병이 살짝 있으시겠는데 그게 심정과 연결될 줄이야. 그런 것 같았어. 그죠? 네. 근데 데려간 거야. 그리고 그 따라갈 자들이 집안에 오늘은 왜 다 이렇게 저승사자가 앞을 가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 망자가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게 네. 미안하다. 네. 엄마가 미안해야 돼 원래. 언니가 제가. 미안해야 된다고. 그리고 친정 엄마가 미안해야 돼. 네. 어? 네. 억울해도 막 자기는 억울한 것도 없대. 아빠가요? 네. 당신은 억울한 것도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야. 네, 되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당신은 나를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가서 나를 안 살린 것도 억울하지도 않아. 죽었어도. 네. 응? 그냥 정말 맑은 주에 내가 그냥 이렇게 허허하고 좋고 이 집안에서 엄마도 고생하셨지만 아버지가 고생해서 재산을 잃었다. 네. 맞아요. 응? 네. 아버지가 한량이라서 나가서 그 이상한 짓이 한 게 아니라 이 집안은 아버지가 재산을 잃어냈다. 네. 맞아요. 지켜내라. 아, 지켜야. 지켜내라 그래야 산다. 네. 이 집안에서 돈 벌 자들은 없다. 그게 무슨... 이 집안에 이 재산을 뭔가 물려줬어요? 집하고 땅을 제 남동생한테 다 명의를 줬거든요. 아버지가... 저희가 그러니까 다 상속 포기를 한 거죠. 누나들이. 지켜라. 바람이 불려서 모르겠지만 그게 네. 날아간다. 아... 날아간다. 상문 거두세요. 내 엄마를 위해서. 네. 내 돌아가신 아버지도 위한 거지만 네.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도 돌아가셨는데도 나 옷 대줘 나 배고파가 아니라 네.
난 그냥 딱 술 한 잔이면 된다. 김치에. 뭘 해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건 네. 남들 조상처럼 나 이렇게 해서 막 많은 걸 바라지 않는 그런 선하신 분이라고. 욕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네. 그렇긴 한데. 뭐.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가 아버지 그런 아버지. 네. 마지막 하직 인사. 마지막 유언이라도 좀 무당들한테 혼과 덕을 실어서 좀 들어보고 가. 그게 우리 엄마가 해야 되는, 우리 기주님이 해야 되는. 네. 왕생극락 보내주세요. 나를 위해서, 무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그게 내 살아계신 엄마, 아프신 엄마, 뭐 언니, 그리고 남동생? 네. 남동생.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게 우리 언니가 부모한테 효도의 마지막 길입니다. 아버지한테. 듣고 싶었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예뻐하던 딸이잖아. 네. 응? 네. 안 예뻐하고 저 구박만 했는데요? 아니래. 저 많이 예뻐하셨어요. 막내 딸이라서. 구박하고 그게 아니라 똘똘해졌고 애교도 있었고 또 저 녀석은 착하기만 끝이 없었고 네. 또 바라보자니 혼자 저 어떻게 살아갈까 싶었고 또 나 이혼하고 날 때 가슴 아팠던 게 내 엄마보다는 내 아버지여서 잘 살기만을 바랬는데 이게 다 내 죄인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다. 나는 망자님의 얘기를 전달하는 대신입니다. 네. 나머지는 우리 엄마가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깨끗이 씻겨서 보내줘. 고생하셨으니까. 네. 그래도 잡아줘. 그리고 좋은 곳 가시라고. 내가 내 음성으로. 그리고 내 엄마 지켜주고. 아버지 나 열심히 살 테니까 우리 집안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누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저승 사자가 또 누구를 데려가려고 문 앞에 진을 치고 앉아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저승 사자가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게 참 웃겨. 앞을 진을 치면서 저승 사자다 누가 죽는다 누가 뭐 난 그런 말 안 해요. 어? 근데 언니는 아버지 만나야 되겠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예. 마음에 1000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5년이 가도, 네. 3년이 가도 해줘야 될 거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곳이랑은 나도 잘 모르고 안 해봐서 모른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아버지 내가 약주 한 잔. 그리고 내가 딸일지 모르겠지만 절 한번 해라. 난 그거면 된다라고 해. 그래서 왕생극락을 아프다. 엄마 좀 들여다 봐줘라, 나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셔. 보고 싶지. 나도, 되게 죄송한 게 너무 많아. 나도 보고 싶다. 그리고 네 탓이 아니다. 나한테 최고의 딸이었다.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라. 나 보내고 나서도 개나 눈물을 흘렸고 괜히 씁쓸해하고 미안해했고 내가 달려오지 못한 나도 준비를 못했고 갔지만 사람들한테 내 자식들한테도 준비를 못한 그 죄가 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리고 그냥 보고 싶다 이 말만 해.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번 회포를 푸세요. 가신망자님 우리가 그래도 유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마디 못 들었죠?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 봐. 우리 언니한테. 우리 기준님한테 네.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 그 용기를 주고 가고 싶은가 봐. 이 세상 살아가기 조금 뻑뻑하고 깝깝하고 힘들지만 아버지가 전달해 주고 가고 싶은 게 있나 봐. 그러니 네. 내가 상속 포기를 다 하고 뭐 내가 동생한테 줬다고 하더라도 난 받은 게 없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진 기주도 아니고 그래도 제일 나름대로 눈에 내 자식 중에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지만은 응? 그래도 아버지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결혼은 네.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만나는 사람은 계속 만나셔. 어차피 헤어지려고 도망가려고 난리를 쳐도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되고 오복 중에 팔복 중에 하나가 엄마가 치아를 조금 고쳐셨으면 좋겠어. 그걸 고쳐서 내 인생의 험한 팔자를
관상으로나 말해도 바꿔서 복을 가라. 그리고 아버지 진욱이는 사제삼정을 꼭 물려라. 이거는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정말이야. 손 한번 잡아주고 인사 한번 절 한번 약주 한번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